네? 아니 그렇게까지 놀라실 거야. 제가 당황스럽군요. 요즘 형편에 따라 처가살이 하는 아들들 꽤 있고 또 아들이 둘이면 하나 일일사이로 보낼 수도. 아니야 아니에요. 당황스럽다시는데 저는 황당하네요. 더듬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당치는 말씀을. 25평 아파트에 우리 아이 못 살아요. 25평에 왜 못 살아요? 우리 체격이 아니 유리 몸집이 태산만 해서 아파트에 다 못 들어가고 삐져나옵니까? 실평수는 그보다 더 작죠. 잠깐요. 25평 아파트는 참 문제고 저는 우선은 1년은 제가 데리고 있을 작정인데요. 네? 아니 어떻게? 더듬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그 대가족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라고요? 네. 천둥 벌거숭이 맏며느리를 어디다 쓰나요? 옆에 두고 하나부터 가르쳐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내모낼 작정이에요. 여보세요? 부모 자식 관계, 형제간 우애, 가족 화목에는 며느리들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보세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아예 포기한 시어머니로 씁쓸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보세요? 어디 전화 거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세연 엄마라 부르세요. 그런데 유리 어머니, 대리사회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우리는? 나는 만만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세상도 동쪽에서 했다 서쪽으로 집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가 서쪽에서 뜬댔어요? 이 결혼 안 되겠네요. 네. 그럼 애들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죠.